9, 8, 7, 6, 5, 4. 갑니다. Sound of 10. 안녕하세요. 6월 16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 첫 곡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공식 주제가였던 샤키라의 와카와카 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0년 6월 16일이 바로 남아공 월드컵의 공식 마스코트 자쿠미의 생일이었거든요. 예. 기억이 나십니까? 그 표범을 의인화시켜서 머리색은 또 녹색이고 예. 역사상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렸던 월드컵 남아공 월드컵이 벌써 딱 8년 전입니다. 예. 그때 한국 축구도 원정에서 최초로 16강 진출도 하고 또 박지성 선수의 엄청난 폭풍 드리블 골도 나왔었고 우리나라가 참 강했었죠. 그리고 또 스타캐스터도 그때 탄생을 했고 그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남아공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한국 축구도 이제 내일 모레 18일 첫 번째 경기를 갖게 됩니다. 한국 축구도 8년 전 남아공 월드컵 때처럼 원정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축제 월드컵 시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예. 자, 토요일은 만화가 이말년 씨가 월드컵은 전혀 관심도 없는 분인데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말년이 편한 상담소. 고민 해결 코너라고 하기에는 해결률이 많이 떨어지지만 성의 있게 들어드릴 테니까 어떤 고민이든 편하게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배태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 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세요.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나올 때 맨 앞에 나오는 게 제일 메인이에요? 그런 건 없어. 아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들을 때 앞에는 많이 듣잖아요. 바로 메인 내용하고 이어져 있으니까. 글쎄요. 그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전 모든 게 그래요? 또 광고팀에 소환 부분이기 때문에 제작에서 잘 몰라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면 공인중개사 합격은 해드리고 광고 듣고 이렇게 항상 이어져요. 이렇게. 맞아. 이제 참고하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TV는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있는 것 같아. TV는 완전 중요하죠. 그 앞 뒤로 붙은 게. 그렇죠. 중간에 할수록 안 좋고. 그 프리미엄 비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TV도. 나. 그때 옛날에 메이웨더 파키아오 경기할 때 맥콜 그 광고 완전 대륙. 초 대박이 났죠. 웃기합니다. 그 라운드 CM을 팔아가지고. 라운드 CM 뭐야? 라운드 CM 이제 보통 요즘 복싱 경기 하면은. 외국은 다 PPV이기 때문에 돈 낸 사람들이 그냥 100달러 내고 계속 보는 거라서 1분 휴식할 때 휴식하고 막 이렇게 땀 닦아주고 뭐 얘기하고 막 이런 소리 다 들어가고 슬로우 모션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 때렸나 육안으로 잘 안 보이니까 그거를 보여주는데 이제 우리는 지상파니까 돈 받고 방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라운드 CM을 유지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라운드 CM은 너무 아니냐 할 거면 30초만 하라. 그랬는데 54초가 나갔대. 라운드 휴게 시간 얼만데? 네? 1분. 1분에서? 1분에서. 그럼 이제 바로 뽑혔네. 그러니까 땡 하면 바로 CM으로 콜하라고. 그래가지고 땡 하자. 잠시 뵙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넘어갔다가. 사실 근데, 그 타이밍에 그게 긴장감이 장난 그러니까, 아닌데. 긴장할 때 땡 해야 돼. 그거대로 닦고. 광고 듣고 있습니다. 하면은 맥콜이 계속 나와. 김수미. 그래가지고 그게 12라운드까지 계속 김수미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광고 효과 장난. 그래서 막 그때 우리 제작진이 저 정도면 맥콜 우리 SBS 수도꼭지 틀어줘야 된다고. 아... 당분간 틀면 맥콜이 나오게. 아직은 네. 아직은 맥콜
김승희 아줌마가 라운드 걸이었어. 땡! 하고 김승희가 나와가지고,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그니까 이게 랜덤으로 좀 바꿔주지, 계속 김승희 아줌마 맥콜만 나와가지고. 요새 프로야구 핸드폰으로 보면 무조건 영화 독전이야. 범인은 이선생이다. 아. 그 멘트 계속. 그래서 이 복싱이라는 게 원래 외국에서는 이제 완전히 PPV가 자리 잡혀가지고 네. 보통 게임당 얼마씩 이렇게 팔거든요. 네. 그런 빅매치면은 보통은 한 게임에 100달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달러 지불한 사람만 볼 수 있는데 볼 때 진짜 서비스가 꽉 차서 되는 거예요. 프리뷰도 앞부분도 쫙 나오고 네. 라운드 때마다 고급 슬로우모션이랑 분석도 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지상파로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100달러면은 10만원 넘는 거죠. 한 경기예요? 아니면 네, 한 경기. 그럼 코스 인기 너무 많아가지고 뭐 경기 있으면 굉장히 비싼 거. 나도 아는 사람 구분했는데 그 경기 보러 하와이 분인데 비행기 타러 비행기 타고 그 경기 보러 가더라고. 어떻게 그랬고. 근데 야구 같은 거는 야구 같은 건 비싸잖아요. 야구요? 야구는 한 시즌에 한 150달러 정도? 요즘 더 싸졌을 텐데. 일주일에 6번 맨날 하는 경기랑 권투는 3개의 매치이기 때문에 MLB도 옛날에 한 시즌을 다 봤는데 보면서 와 이건 너무 싸다. NFL 같은 거는 한 시즌에 300달러가 넘어요. 예. 30만원 35만원 정도인데 경기가 몇 개 안 돼요. 한 팀이 16경기밖에 안 돼요. 근데 MLB는 한 팀이 막 거의 200경기 가까이 하는데 그 팀 자체가 32팀이고 심지어 코멘터리 중계도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버전을 골라드릴 수 있어요. 지역방송, 편파방송, 라디오방송, 뭐 이렇게. 전국방송. 그래가지고, 와, 이 MLB는 진짜 단가로 치면 너무 싼 거다. 더구나 러닝타임이 길잖아요. 한, 네. 한 경기에 3, 4시간 하니까. 그거는, 그, 괜찮네요, 지르는 네. 거. 지르면, 근데 이제, 근데 또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저 MBC가 중계를 잘 해주니까. 네. 굳이 이제 살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저도 MLB 이제 안 사고, NFL이랑, NBA는 좀 샀는데 NBA도 이번 시즌 안 샀어요. 스포티비가 잘해줘서 중계를. NFL은 삽니다. 저보고 관심 없는 표정. 관심 있는 척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척 안 하시는데. 세상 관심 없는 표정인데. 갈게요.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대한민국 개그 웹툰의 선두주자 만화가 이말년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러시아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6월 14일에 개막을 했는데요. 아, 몰랐죠? 알았어요. 저번 주에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하도 얘기해서? 러시아... 에서 하는 거. 저번 주에 알려주셨죠. 아 러시아에서 하는 걸 지난 주에 알았고. 네. 개막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알았다. 개막? 이렇게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자 아무튼 이발년 작가는 축구에 관심이 1도 없는 건데 응원하는 선수 혹시 있습니까? 손흥민 선수. 아 좋네요. 네. 우리나라가 내일 모레 네. 스웨덴이랑 경기를 갖게 됩니다. 알았어요? 스웨덴 그 북유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그 어떤 강한 나라. 강 뭐가? 축구가 강한 나라. 축구가. 과거엔 강했죠. 유럽은 기본은 해요. 그래서 잘한다고 하면 네. 대충 얼추 맞아요. 추가에 모신 척하기 딱 좋은 거죠. 유럽은 기본은 해. 기본은 해. 굉장히 애매하면서도 반박할 수 없는. 그냥 관심도가 높아서. 네. 그렇죠. 리그도 있고 유럽 리그가 있으니까. 유럽은 일단 기본은 하니까. 기본은 해요. 기본. 네. 가구가 강한 나라 아닙니까? 스웨덴? 가구가 강한 나라... 땡케야? 노르웨이 아니야? 아, 노르웨이도... 그... 노르웨이가 땡케야일걸요? 아니야?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이요? 네. 아바의 나라. 아바의 나라요? 네. 아바... ABBA. ABBA. 이번에 또 그 월드컵 때 처음으로 네. 페널티킥 ABBA, 아바 방식으로 바뀝니다. 댄싱퀸인가요? 댄싱퀸은 아니고...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니까, 페널티킥 할 때, 한 팀 차고, A팀 차고, B팀 차고, A팀 차고, B팀 차고 하다가, 네. A팀 차고, B팀 차고, 또 B팀 차고, A팀 차고, 이런 식으로. 아, 아바. 아바 방식. 아, 아바 방식. 스웨덴에서 나온 건 아니고, 피파가. 월드컵에서는 처음 적용. 그 전에 이제 작은 대회에서 몇 개 했었고요. 스네이크 방식. 아,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더 편한가요? 그,
조지명 할 때 스네이크 방식으로 많이 하죠. 왜냐면 계속 끝에 있는 사람은 계속 걸리니까 계속 끝으로 가니까. 예. 자, 아무튼 스웨덴전 다음은 어느 나라일까요? 유럽 갔으니까 다른 데로 가고 한번 하겠죠. 오, 그렇겠죠? 어느 그쵸? 나라? 콩고? 콩고는 본선 진출을 못했습니다. 콩고는 한 번도 못 왔을걸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네. 아닙니다. 그 뭐라 카메룬. 카메룬 아닙니다. 카메룬 그거 아니에요? 별칭이 뭐더라? 아프리카의 무슨 사자인데? 그건 사자 있어요. 불굴의 사자들이라고 하죠. 그건 사자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기 저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가볼까요? 아메리카? 네. 아메리카는 거기가 잘해요. 누구요? 남미. 예? 남미 대륙. 맞죠? 아니 뭐 중남미. 그러니까 뭐 북미도 있고 중미도 있고 남미도 있죠. 대륙이 피파에서는 나눠져 있습니다. 네, 북중미와 남미. 콜롬비아. 남미에? 네. 아니고요. 나라가 너무 많은데. 월드컵이 칠레. 개막했는데 이딴 퀴즈를 내고 있는 거죠. 칠레, 제가. 페루. 칠레. 정답. 칠레는 본선 못 갔고. 베네수엘라. 틀렸고요. 아르헨티나. 아니고요. 입 모양을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헷갈리게. 틀렸잖아요. 아, 힌트. 하석주. 아! 하석주. 나르코스. 하석주면은. 시카리오. 시카리오? 타코. 타코? 아, 타코! 멕시코! 맞습니까? 지금 월드컵 개막해. 온 국민이 지금 이걸 알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이게? 멕시코 강호죠. 굉장히 네. 강호예요. 우리나라 멕시코에 진 적 있잖아요. 이긴 적도 있고요. 언제 이겼어요? 진 적도 있지만 이긴 적도 있고. 이긴 적 없어요. 포기하지 말고 꿋꿋이 태극전사들아. 힘내세요. 우리나라 멕시코랑 월드컵에서 98년에 한번 만났는데 예. 그때 아주 크게 졌고 잠시 부루마블하던 기분 느꼈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올림픽에서 우리가 한번 멕시코와 좋은 경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너무 진정성 없었나요? 네. 그쵸에서. 그다음 3차전은 아세요? 3차전은 보세요. 힌트부터 드릴게요. 답답하니까. 아메리카 갔어요. 답답하니까 유럽. 힌트로. 유럽이 이번에 두 국가가 한 조에 편성됐습니다. 정답은 불가리아. 불가리아요? 루마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리나라 만난 건 1986년밖에 없고요. 루마니아. 루마니아 이번에 본선 진출 못했고요. 유고슬라비아. 축구 강국이에요. 강국이요? 네. 엄청 강국. 엄청 강국? 예. 포르투갈. 아니고요. 에스파냐. 스페인? 예.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한 조에 묶였습니다. 와, 나라 왜 이렇게 많은 거죠? EU로 하죠? 예? 팀 EU로 통합하지, 왜 이거를. 아, EU로? 네. 브렉시트. 영국! 아닙니다. 브렉시트라고 하셨잖아요. 아, 예. 그건 힌트로 드리겠어요? 아, 어렵다. EU로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죠? 아시아 통합으로? 우리는 각자. 아직 각자? 없잖아요, 아시아 연합은. 그렇죠. 아, 유럽? 유럽에서 잘하는 팀? 독일.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마테우스. 독일. 독일 유명한 선수 또? 마테우스. 뭔 우스, 또 제비우스 뭐 있는데. 제비우스? 어떤 그 선수 있어요? 에우제비오? 에우제비오. 그건 포르투갈이고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제비우스. 어느 동네입니까? 그 만으로 끝나는 선수 한 분 계세요. 네? 클린스만. 클린스만. 네. 그리고 올리버 칸. 올리버 칸. 그리고 공중폭격기 그 공중폭격기 있잖아요. 올리버 칸하고 같이 그 대회 나가셨던 클로제. 거. 클로제. 클로제 아세요? 이제. 왜 우리 작가랑 지금 신경전을 합니까? 자꾸 아는 척해요 앞에서. 됐고요. 잘 모르시면서. 예. 도베르만. 도베르만 그 굉장히 유명한 그 개잖아요. 그렇죠. 도베르만. 예. 함정이었죠. 네. 안 속아요. 셰파트. 셰파트도 있고. 셰파트도 있고. 네, 셰파트랑 그 뭐야 마나모트. 슈나우저. 슈나우저. 네. 슈나우저 그거죠. 굉장히 그. 개잖아요, 슈나우저도. 네, 맞습니다. 슈나우저도 그 훌륭한 개고. 괴벨스.
괴벨스 굉장히 훌륭한 그 선동가잖아요. 훌륭하다는 거 빼주시고요. 아 맞네요. 자꾸 네. 훌륭한을 앞에다 붙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슈바인 학생. 슈바인 학생은 그 아인슈타인이 학생일 때 아닌가요? 슈바인 학생. 슈바인 학센. 학센? 학센? 됐고요. 학센? 네. 왜 학센이지? 독일 족발 아시죠? 독일 족발. 물렁물렁한 독일 족발. 맥주 한 줄 딱 좋은 거. 그걸 슈바인 학생이라고 그래요? 네. 넘어가도록 하죠. 세상은 배울 게 너무 많네요. 계속 네. 살면서 계속 아무튼,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옆자리에 있는데도 이 정도로 추갈 모신 분이 월드컵을 즐길 자격은 있습니다. 멕시코 그 네. 굉장히 강호해요. 네. 유원복 만화 세 번 읽은 기분이라 알차다고 하신 분. 방심하면 분이고요. 안 됩니다. 네. 태극전사. 슈바인 학생 이콜 어린 아인슈타인이라고 네. 아인슈타인 학생 시절이라고 정리해주면 항상 나오는 거 TV에 나오는 거 소해보다 추가 멋이라고 독일 독일은 무슨 부로 끌고 뭐 멕시코에서 해볼 만하다 맨날 이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3패 아 이번에는 다를 거 없대요. 아니면 3무 뭐 이랬죠 옛날에 저 볼 때. 네네. 3패 당한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그거 무를 잘해요 무. 무정 무 는 기가 막혀요. 2무, 1무는 꼭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경우의 수 마지막에 열리는 경우의 수. 아, 이 정도면 숙제라고 하시면 이 정도면 대충 다 축구 본 거죠. 내일 스웨덴전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네. 네. 스웨덴전은 꼭 잡아요. 항상 하죠. 독일에서 무승부 이끌고 그리고 어디서 꼭 이기자고 하는데 이기자고 하는 데서 꼭 그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무를 목표로 잡으면 안 되죠. 다 이긴다는 생각으로 가야죠. 어디는 뭐 만만하고 이렇게 그레이드를 나눠버리면 이미 전투 의지 자체가 그게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21세기 들어서 네. 첫 경기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네. 내일 모레가 첫 경기인데 네. 우리가 2002년에 첫 경기 폴란드전 이겼죠. 2006년에 토고전 이겼죠. 2010년에 그리스전 이겼죠. 그다음에 2014년은 대회에는 망했지만 첫 경기 러시아전은 그래도 안 졌습니다. 무승부했거든요. 네. 스웨덴전도 진짜 이번에 깨질 듯이라고 쓰신 분 있는데 왜 이렇게 다들 기대치가 낮은지. 네.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동전 던지기인데 짝짝짝짝이 나와서 축구가 동전 던지기랑은 좀 다르고 자 하여튼 뭐든지 이게 해봐야 하는 거니까 의식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거 의식하면 네. 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추갈못으로서 네. 이말년 작가가 생각하는 이번 월드컵 우승국 예상. 우승국은 그 전통의 강호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제일 잘하는 나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브라질이 제일 잘할 텐데. 알겠어요. 어? 브라질. 아 근데 정말 특이하게 독일하고 브라질이에요. 독일하고 브라질이 결승전에서 붙어서. 브라질이 이긴다? 그건 모르겠는데 브라질이랑 독일이 제일 잘해요. 아, 맞죠? 알겠습니다. 뭐 인정합니다. 4강은 8강까지는 항상 단골손님? 에스파냐! 스페인? 그리고? 에스파냐? 네덜란드도 네덜란드 본선에 못 왔어요. 그래요? 왜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네. 아무튼 브라질이 이번에 우승후보인 건 맞습니다. 강력하게. 영원한 우승후보였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독일한테 7-1로 깨졌어요. 아, 몰랐죠? 봐봐요. 독일 잘 안 되니까요. 전처군단. 자. 쌈바 축구. 이번에 또 브라질이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긴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박문성 의원과 이말년 작가가 과연 누가 맞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왜 오렌지 군단이 잘 알죠? 오렌지 군단이 네. 본선에 못 올라갔네요. 네. 박펠레가 누구 꼽았죠? 아직 안 꼽았나? 여기저기 뿌리고 다닐 텐데. 보겠습니다.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민 계속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해드린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요. 받고 싶은 그림 내용도 같이 보내주세요. 자,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뭔가요 오늘은?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요. 옷걸이에 옷이 되게 많은데 입을 게 없어요. 이런 생각하신 많죠. 분이 많을 거예요. 네. 옷은 많은데 입는 옷은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막상 벌려 가면은 한 번은 입겠지. 그렇죠. 항상 남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디자인에 신경 쓰는 건 아닐까, 내가? 옷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보온 효과. 기능성에 좀 더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해보았습니다. 여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무거나 하나 집어왔습니다. 근데 바지는 사야 될 것 같아요. 바지는 너무 수영복인지 짧고요. 속옷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좋죠? 킬베로스가 뭐죠? 발상을 전환하면 수영할 때 입을 수 있다는 거니까. 킬베로스. 킬베로스는 켈베로스가 아니고 네. 만화 등장하는 조직 이름이에요. 죽인다는 뜻의 킬. 아시겠습니까? 네. 이 K-I-L-L이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켈베로스랑 합쳐서 킬베로스겠죠? 알겠습니다. 아, 티셔츠에 왜 그림이 이렇게 센 걸 박아놓으셨어요? 그 만화에 등장하는 단체인데 이게 그 만화 그 로고기도 해요. 그래서 만화 보시는 분들이 K-I-L-L 킬입니다. 죽이는 영어 교실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B-I-L-L 아니에요. 그건 빌이에요. 네. 킬빌 킬베로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생각을 전환하니까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입을 옷이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자기에게 던진 다음에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옷이라는 게 근데 이제 자기를 좀 포장해주기도 하고 네. 매력을 발산해야 되는 핵심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또 특히 이성에게 어필해야 되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네. 네, 이말년 작가는 이성에게 어필할 이유가 없는 상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어필을 해야죠. 어필해야 돼요? 네. 어느 이성이 어필합니까? 이성이라고 하긴 뭐하고 인간들한테 어필은 해야죠. 근데 이말년 작가는 컨셉 자체가 네. 뭔가 이제 풀려 있고 네. 편안하고 의식의 흐름 자체가 자유롭고 이게 이제 셀링 포인트긴 한데 일반인들은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옷을 사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옷을 사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당분간은 그냥 수영복 입겠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전은 꼭 이겨야 돼요. 알겠어요. 스웨덴, 멕시코, 그리고 그 독일전, 우리나라 그 태극전사들 분발하세요. 네. 월드컵 기간이니까 이럴 때는 특히 베텐 듣는 분들은 축바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분명히 집에 레플리카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레플리카 뭔지 아시죠? 그 레플리카는 그 가짜를 말하죠. 가짜라기보다 이제 복제 느낌? 뭐 어쨌든 선수들이 입는 옷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든 유니폼. 네. 네. 그거를 많이 쌓아놓고 있으셨는데 이제 여자분들이 그런 레플리카 입은 모습이 네. 별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죠? 그냥 별로래요. 왜 레플리카를 입은 모습이 별로예요? 잘 알겠습니다. 예? 좀 너무 뭔가 이제 축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냐? 아 그거 아니고 그거 분위기 타서 그거 왜 입냐 그런 뜻인가요? 글쎄요. 뭔가 좀 옷을 제대로 입은 느낌을 안 느낀 트레이닝을 입은 듯한 느낌 때문인가? 왜 그러지? 근데 편하게 엄청 편합니다. 가짜라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가짜가 아니라니까요. 그 구단에서 예. 팬들을 위해서 만드는 옷이에요. 근데 선수가 있는 옷보다는 재질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가짜는 아니에요. 근데 왜 짝퉁이 아닙니다. 네. 정식 제품이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진짜고 가짜고 어쨌든 축구 유니폼을 입고 평상시에 돌아다니는 게 그다지 왜 그럴까요? 그 남자들은 입고 다니는 거는 괜찮죠? 시선이 남자들은 남자들한테 신경을 안 쓰죠. 저는 이쁠 것 같은데, 왜냐면 축구 유니폼이 원색이 좀 많으니까. 네. 확실히 그 원색이 이뻐요. 입고 다니실래요? 제가 좀 선물해 드릴 테니까.
아, 주시면은 그 특히 바지가 필요하니까 바지 위주로 좀 주세요. 아주 꿈 바지를 달라고요? 네, 바지. 아니 주실 반바지? 때, 그러니까 위도 주시는데 바지 위주로. 보통은 위만 선물하는데 네. 아 이말년 작가에게는 제가 특별히 바지까지 준비해서. 아 위에만 팔아요? 예? 위에만 보통 팔아요? 위에만 팔죠. 바지만. 예. 팔아요? 보통 밑에 청바지나 면바지에다가 이제 그 위에 거 입고 다니지 반바지를 달라는 분 없었거든요. 새롭군요. 아, 알다가도 모르는 레플리카가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치수 넉넉하게 왜냐면 이게 너무 그 올라가가지고 바지가. 아무튼 월드컵 기간에는 이 레플리카를 입고 다니는 게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분위기 트렌디하게 탈 수 있는 거니까 입으시고 아 조기 축구 아저씨랑 구분이 안 돼서 싫다고 하신 분 있는데 아무튼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것도 좀 주세요. 뭐요? 양말? 아니요. 그 이거 바르는 거 얼굴에. 아 페이스 페인팅 하는 거? 네. 하고 다니실 거예요? 해야죠. 이거 월드컵 기간에는? 뭐죠 그거? 레플리카까지 입었는데. 알겠습니다. 아, 풀세트로 한번 하고 오세요. 월드컵 기간에. 그 페인팅, 레플리카, 하이 레플리카, 아대. 아대는 여기고요. 그 뭐죠? 그 각반. 그 뭐죠? 신가드. 이거 신가드? 네. 네 신가드. 허벅지 보호. 네. 정강이 그, 보호대. 그 축구화. 아, 풀세트로 달라고요? 돈이 많이 들겠는데. 자, 각반 충격적인데요. 각반이라고 하네요? 자, 게임 용어 아닙니까, 그거? 아니요, 각반, 그, 원래 각반이라고 해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 각반 소년단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래서 리빙 포인트가 뭐예요? 리빙 포인트는, 오늘 입을 옷이 없다면, 생각을 전환하여 옷의 기능성에 주안점을 두어 아무거나 입는 것이 좋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름에 축구 유니폼 괜찮습니다. 네. 이게 정말 시원하고 네. 편하고 몸이. 네. 그 저는 그 첼시 걸로 주세요. 아 그래요? 네. 딴 걸로 드릴게요. 어디요? 네? 어디요? 아 그러니까 첼시만 빼고. 제가 대충 알아요. 첼시만 첼시 모자는 드릴 수 있는데 유니폼은 드리고 싶지 않네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세요. 이렇게 띄엄띄엄. 자,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은 많은데 나갈 일이 없다고 슬픈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자,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죠. 아, 시간이 없네요. 아, 오늘 제가 느낌이 세 개예요. 오늘. 자, 배구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역대 최악이. 왜 오빠 왜 첼시는 왜? 혹시 디자인이 별로야? 아니요, 이 첼시 여기 있어서. 아, 다른 팀 말하게 유도하신 거 아니에요? 배구가 듣고 메뉴를 그렇게 띄엄띄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굉장히 유서 깊은 팀 그쵸? 퍼기의 아이들 맞습니까? 있어요 그 모르죠. 축구를 잘 모르시네요. 있어요 그 아이들. 어디서 그렇게 많이 주소 나무위키 보신 거예요? 나무위키를 볼 리가 있나 축구를. 근데 이게 다 이, 뭐야 그 뭐야 박재성 때 맨유 한참 볼 때 그 이야기긴 해. 긱스랑 아까 라이언 긱스 아시죠? 맨유 선수들 대봅시다. 그리고 라이언 긱스, 바니스텔루이 선수. 그러니까 딱 그 세대야. 그렇죠? 그리고 그 스콜스, 스콜스, 스콜스 그리고 나니도 있었어요. 나니, 나니 그 박지성 선수랑 그 포지션 경쟁을 했던 한때 그렇죠? 나니 선수, 웨인 루니, 오웬 오웬도 있었어요. 오웬 맞죠? 잠깐 있어. 허그리브스 잠깐 있어. 오웬 잠깐 있어. 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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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베컴 그리고 그 그렇게 많은 선수가 있었어요. 꽤 많이 하네. 허그리브스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요. 오 솔샤르. 솔샤르는 그 게임 캐릭터 아닌가요? 솔샤르?
어느 게임? 히어로즈, 순간의 공격 순간. 히어로즈 오브 더 마이트 앤 매직에 그 솔샤르가 있어요. 영웅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솔샤르. 옛날에 솔스크 자에르라고 중계가 됐었죠. 솔사르는 미드필더예요. 공격수입니다. 그래요? 아니요. 미드필더라고 했어요. 마르텔 이후로 미드필더 됐어요. 마르텔? 마리텔. 마리텔 이후로.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에요. 보시셨나요? 마이 리틀 텔레비전. 김남일 선수 포지션 진공 청소기 맞죠? 그땐 거기 다 보셨죠? 한국 경기를 쳐서 2002년에 본방으로 안 본 것도 있어요. 아 진짜로? 네. 본 거 있고. 대단하다 진짜. 학생 시절 네. 자취방에서 충주에 다녔는데 자취방을 모여서 유니폼 입고 본 사람도 있고 해서 그 브라운관으로 봤어요. 옛날 TV. 아니면 2000년에 학교... 그걸 안 보면 못하지 뭘 해요? 예? 네? 뭘 그러니까 이제 할 거 없으니까 할 거 없으니까 같이 보죠. 처음엔 같이 보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두 시간 내내. 그러니까 아 다음에 같이 안 봐야겠다. 그래서 안 보다가 안 보니까 또 심심해서 다음에 또 보고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했었죠. 메이플 스토리 했나 모르겠네. 그 막 그 학교에서 그 빔 쏴가지고 같이 보기도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토고? 토고전? 그때 토고전 있었죠? 그건 6년. 2006년. 아, 그때도 학교 다녀서 그 빔으로 봤었어요. 저녁에. 토고. 독일전, 독일 월드컵은 시간대가 토고전은 되게 좋은 저녁 시간대여서 저도 KBS 사람들이랑 몰려가서 호프집에서 MBC를 봤어요. 근데 토고전 우리가 졌죠. 아, KBS 사람들이랑 가서 MBC 중계를 보고. 네. 역시 MBC. 그때 아, 누구였지? 차범근, 차두리, 김성주. 아. 그때 사실 기대감이 엄청났는데.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토고 한 팀을 적어도 지킨다. 이 생각 때문에.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그 외국 나가가지고는 못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잘했던 거야가 있었는데 토고전에서 토고전 또 전까지 좀 약간 아드보카트 오고 이럴 때 감독이 막 바뀌고 이러면서 어선해서 엄청 어선했어. 어선하고 막 이영표도 오른쪽으로 보내고 왼쪽을 김동진이라고 해서 수비를 우리나라가 전통의 3백에서 4백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되게 좀 진통도 있고 차두리 안 뽑히고 그다음에 막 전방에 조재진 있는데, 뭔가 좀 안정환과 이 그, 저기, 황선홍 있던 그 시절의 느낌과 좀 다르고. 박지성 빚고 같이 뭐. 그때 아마 이동국이 좀 2002년 이후에 다시 좀 이렇게 올라와서 이동국으로 갈까 하다가 부상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동국 선수는 그, 라이언 킹. 맞아요. 맞죠? 아는 거 일단 다. 이승엽 선수 별명이기도 해요. 사인을 안 해주셔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죠. 아니, 그것도. 홈런은 자신감. 홈런 볼. 아세요? 광고? 여기 이승엽 선수가 광고. 아, 다 주소 들으셨어. 광고했어요. 으아! 하면서 그 바다 보면서. 으아! 자, 들어갈게요. 6월 16일 토요일 배성재 10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년이 편한 상담소인데요. 여러분의 고민을 좀 빨리빨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박민호님 거. 아 시작 다 됐나요? 네. 노량진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매일 점심 저녁을 편의점이나 5,000원짜리 백반 식당에서 때우는데요. 점점 MSG 맛에 질리는 느낌이에요. 건강하고 저렴하게 식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림은 건강한 초식동물 코끼리의 등에 올라탄 제 모습을 그려주세요. 왜 코끼리 등에 올라타고 싶을까요?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
코끼리 등 타고 관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 사진 보고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자, 5,000원짜리 백반 식당. 사실 일단 식당이 이 정도 저렴한 곳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다행이고 네. 그 외에 좀 다른 음식을 뭘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고시원에 잘 모르지만 밥은 계속 그 구비를 해놓잖아요. 안 그런가요? 밥솥에다가? 그런 데도 있고 김치랑 네. 뭐 그거는 밥 그런 데도 있고 쌀만 갖다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요? 제가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했었거든요. 네. 거기는 쌀만 놔둬요. 밥을 그러니까 누가 다 먹으면 지어라 이건데 이게 또 그 심리가 있잖아요.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때문에 밥이 안 돼 있고 이러면 괜히 이제 제가 욕 먹습니다. 그럼 또 제가 밥을 했어요. 에휴 이러면서. 근데 이제 거기 또 총대 메고 하는 분이 있어요. 터줏대감 같은 분이. 네. 그 좀 밥대장. 네. 아무튼 그 밥을 해가지고 고슬고슬하게 해가지고 퍼서 오랫동안 씹어보세요. 건강한 맛이 나요. 밥만 먹으라 맨밥? 네. 단맛이 은은하게 나오면서 건강한 맛. 그리고 요즘 밥솥이 되게 맛있게 밥을 해주기 때문에 밥만 좀 먹어보면은 좀 약간 정화가 될 겁니다. 자, 저희 베텐의 공식 입장 아니고요. 그 어쨌든 밥은 확보가 됐다. 네. 반찬을 어디서 구해오면 되겠네요. 김치만 한 게 없어요. 밥에 김치만 먹어라? 이렇게 김치, 고기랑만 먹는 거는 못 먹어도 김치랑만은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베텐의 공식 입장 아니고요. 물론 저는 김치 안 먹어요. 편식해서. 베텐의 공식 입장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 왜? 천장에 굴비 달아놓고 먹으라 그러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침삭했어요, 방금? 네. 굴비 올려다 본 것처럼? 네. 완전식품 계란만 먹자고 하신 분 있고, 아, 누가 내쫓으라고 하신 분 있고요. MSG 맛에 질리는 느낌이라서 이거는 네. 좀 약간 그 MS 손쉽게 MSG가 안 탈 수 있는 거 밥, 네. 김치 이런 거 계란, 프라이 이런 거는 MSG가 들어갈려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 위주로 고시원에 근데 보통 그 냉장고에 공용 반찬이 좀 있지 않나요? 저 고시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좀 고시원이 고시원, 그건 줄 알았어요. 뭐야? 그 수업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아, 수업 안 하고? 고시원이라서. 그냥 사는 곳이죠. 예, 네,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를. 직사각형으로 된 방이고, 방의 절반이 침대. 예, 그 다음에, 그, 침대 외 공간의 절반이 책상. TV가 있는 데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TV 있는데 요즘 모르겠는데, 근데 보통 고시원은 그냥 방 그 한 칸, 사각형만 줘요.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래서, 굉장히 럭셔리한 사람들은 큰 이런 노트북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뭐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아무튼 수용소 느낌이 좀 나고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이죠? 그럼요. 화장실 어디 있어요? 시원해. 공동 화장실에 그 또 뭘 공동으로 쓰죠? 샤워도 공동으로 할 수 있죠. 샤워도 공동으로 해요? 부엌 있고 식당 겸 부엌. 그럼 샤워하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네요? 아, 근데 보통 장가놓고 하죠. 근데 아, 그 군대처럼 없는, 이렇게 하는 네, 게 아니고? 없는 데도 많아요. 네. 없어요? 그럼 샤워 어떻게 하죠? 목욕탕이 있죠. 공중 아, 뭐. 그런 게 이제 보통 이제 샤워하는 시설이 없더라도 네. 알아서 이제 화장실에서 씻죠. 보통. 아. 네. 그래서 좀 시설마다 다릅니다. 네. 제가 있었던 곳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깨달은 건 네. 고시원은 여성방이 훨씬 더 지저분했어요. 아. 제가 있었던 곳. 어떻게 보셨어요? 왜냐면 일단 써야 되는 물품이 많아요, 남자보다. 네. 화장품이 일단 너무 많아가지고, 네. 문 열면 와르르 쏟아지는 데도 많았어요. 문을 왜 여셨죠? 그러니까 제가 몰래는 건 아니고, 네. 뭘 갖다 드려야 될 때 이렇게 문을 열면, 안에 계신 분이 문을 열면 우르르 뭐가 쏟아졌었어요. 아. 그만큼 이제 좁으니까. 아. 예. 그, 좀 줄이지. 뭘 줄여요? 일어나 하지. 그 화장품 같은 것도 하나로 합쳐진 걸로 좀 쓰고. 아, 그건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럼. 아니, 써야 되는 게 저만 해도 엄청 많은데. 많으세요? 많죠, 저도. 뭐 바르세요? 지금 얘기가 왜 이리로 가는 거예요? 네. 아무튼 고시원 냉장고는 뭐든지 사라집니다. 네. 거기다 이제 뭐 공용으로 정말 고시원 주인이 총대를 메고 넣어놓으면 모르겠는데 네. 사실 그거를 나눠 쓰기는 쉽지 않아요.
냉장고에 넣으면 좀 약간 자기 안 쓰는 물품 같은 거는 좀 넣어놔서 좀 공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자기가 좀 안 쓰는 건데 남한테는 좀 유용하겠다 싶은 것들을 좀. 글쎄요. 근데 그건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근데 없어져요. 귀신같이.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저희 때는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가 네. 굉장히 좀 고시원에 사는 분들을 챙기려고 네. 일부러 큰 통에다 김치나 이런 거는 놔뒀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대신 냄새가 장난 아니었죠. 아. 냉장고에서. 김치는 막 많이 안 없어지고 그러나요? 그래도 김치는 사람들이 막 퍼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먹을 때만 따로 먹지. 보관할 데도 없으니까. 저 근데 얘기가 지금 쓸데없이 길어진 것 같은데 목요일 배텐 퀴즈를 노리려고 하신 분 있어요? 김자반 받는다고. 네, 건강한 식사 방법을 물어보신 분입니다. 운동을 하고 먹으면 건강한 맛이 나겠죠? 아, 운동을 하고 뭐든 먹어라? 건강해져야지 맛도 건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식사로 챙기기 어려우니까 운동으로 건강을 챙길 수도 있고. 박민우님은 제 지인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아, 저보고 무슨 고시 공부했냐고 물어보시면 있는데 고시원 총무로 알바한 거고요. 총무. 예, 고시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총무라면 이제 그 돈 관리 하시고. 그게 아니라 이제 입구에 있고, 네. 그 주인 아주머니가 거기에 상주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처리를 한 거죠. 거기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공부를 한다는 핑계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자, 반찬을 종합 비타민으로 대체하자, 건강하게. 네. 뭐죠? 4070님 거. 다가오는 월드컵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려고 있는 축덕입니다. 축구 오타쿠라는 뜻이에요. 축덕. 제 고민은 우리나라 경기 시간이 9시, 11시 등 아내가 아기를 재우고 TV 보는 힐링타임과 딱 겹친다는 겁니다. 아내는 축구를 하나도 모르고 지루해해서 아예 안 보고 주로 미드나 영화 같은 걸 봅니다. 월드컵만은 꼭 큰 화면으로 보고 싶은데 TV 리모컨을 선점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림은 배디가 축구 중계하다가 기뻐서 포효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야, 이거 정말 어렵겠는데. 이게 지난번 월드컵까지는 포털 사이트에다가 예. 그 지상파 방송사 축구 중계권 있는 회사들이 이제 팔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분산이 돼서 방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볼 수 있었는데 네. 지금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네. TV가 두 대가 아니면 이건 리모컨 쟁탈전이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뭐요? 화면을 분할해서 보는 거예요. 아, 몇 분할? 4분할? 4개까지도 되던데. 소리는? 소리는 어떻게 하죠? 저 안 해봐서. 보통 하나가 나오죠, 그 중에서. 그러면 드라마는 그걸 하면 되잖아요. 자막 띄우게 하면 되잖아요. 아, 대사를 자막으로 들어라? 네. 차라리 축구가 네. 어차피 그 소리 없이 내용은 볼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TV 모니터를 하나 사는 거 어때요? 조그마한 TV 모니터를. 안방에서 보시던가. 그 모니터 사면은 그 다 TV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네. 드라마 다시 보기 하라고 하신 분 있고 어떡하죠? 제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월드컵 볼 때 배디님 목소리 안 듣고 맞아. 포털 사이트랑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네. 만약에 협상이 안 되더라도 각 지상파 방송사의 홈페이지 가면은 온에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폰이 있거나 네. 보실 수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보고 싶으시대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방으로 아내를 보내야죠. 조그만 거 설치. 드라마를 그러면 폰으로 보시게 되나요? 근데 드라마는 솔직히 저도 축구 안 보지만 드라마는 끝나자마자 바로 틀어주잖아요. 어차피. 그렇기도 하고 무슨 타임머신기나 해가지고 끝나면 바로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나요? 끝나면 돈만 내면 바로 볼 수 있어요. 1,000원, 2,000원 되면.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렇군요. 아무튼 집안 시계를 2시간 뒤로 맞춰놓으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헷갈리게. 그리고 3일 스페셜 협약을 맺어라. 큰 거 하나를 내놔야 된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컴퓨터로 보세요. 그러면은 드라마
아, 우리나라 드라마가 되게 재밌어요. 수출도 많이 하고 드라마에 취미를 붙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발상을 좀 전환해서. 아, 역발상으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결혼은 했는데 어떻게? 그렇죠. 아기도 있는데. 옆집 가서 보라고 하신 분 있고, 펍에 가서 봐라. 아, 펍. 펍집. 펍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축구 보는 펍 문화가 또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아서. 근데 그 축구 하면은 다 틀어줘요. 일단. 그런가요? 밖에다 그리고 이때가 여름이라서 밖에다가 막 이렇게 그 놔두고 하잖아요. 그 TV 같은 거. 그러면 또 그 바람 살랑살랑 불면서. 그렇죠? 그리고 뭐 한강이나 거리에 가면은 또 큰 화면을 틀어줘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4070님 해결됐네요. 그 한강 거기 둔치 같은 데 가시던가 그 저기 다른 데 사시면은 그 시청 앞에 막 그런 데 있어요. 가전 매장 같은 데도. 가전 매장. 네. 거기 틀어주죠. 아주 좋은 화질로. 아, 두 시간 동안 그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서. 그 요즘 TV는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다 보여요. 알겠어요. 옛날 TV는 안 보이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라디오 들으면서 머리로 상상하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SBS로 꼭 봐주시고 SBS 온 에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스타, Give It To Me. 아, 이거 밤으로 들을까? 아, 노래 한 곡 듣고 노래 한 곡. 여자친구의 밤. 여자친구 밤. 아,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자친구 밤. To me.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자친구. 요즘 모니터 좋은 거 많이 나왔던데. 아, 근데 궁금한 게 보니까 삼성 모니터 거의 이 수준인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와이드한 게. 이것도 커브도 돼가지고. 그거 무슨 게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거는 배그? 게임용이 아니에요. 뭐예요? 영화 보는 용이에요. 영화는 이렇게 안 보죠. 영화는 조금 한 그래도 요 정도죠. 요 정도. 그럼 왜 길까? 이게 게임용이에요? 게임용? 어, 맞네요. 내가 물어봤어, 거기. 배그용이 맞대요. 배그용이에요? 배그가 시야가 넓어야 돼서 그런 거. 아, 그래? 배그에 해야겠네. 영화용? 주식용 아니고요. 영화용, 주식, 근데 확실히 주식용이면... 영화용은 배율이 안 맞으니까. 자, 가겠습니다. 잠깐만. 접어라. 자, 볼게요. 배성재 10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6882님 고민 만나볼까요? 저는 친구 셋이 친해서 삼총사였는데요. 저 말고 두 명이 크게 싸웠습니다. 왜 싸웠는지는 궁금하지도 않고요. 문제는 자꾸 이놈들이 저를 따로따로 불러내서 자꾸 각자 놉니다. 제발 화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두 사람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둘 다 소심해서 먼저 쿨하게 화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림은 두 친구가 문 대통령, 김 위원장처럼 악수하는 모습 그려주세요. 그 정도로 싸웠나요? 삼총사인데 두 분이 싸우고 그러면 참 곤란해요. 자꾸 그 불편한 기운이 자기한테까지 전해지고 보통 이렇게 세 명이 친한데 이야기거리가 그 둘이 만났을 때 이야기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의식하는 것도 불편하고. 삼자회담. 아, 싱가포르 여행 추천한다고 하신 분 있고. 왜요? 네? 싱가포르에서 이제 북미회담, 그 다음에 아. 또 남북미회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지금 근데 시점상 지난 다음이랑, 모르겠네요. 좋은 일이 벌어졌길 바라는 믿음이고요. 자, 아, 판문점 가서 삼자대면 하라고 하신 분 있고. 삼자대면 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삼자대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강하게 좀 말을 하세요. 네.
참고로 12일 전에 지금 녹음 중이라는 걸 여러분 감안해 주시고요. 아, 북극여행하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삼총사가 근데 그 소설. 총사요, 예. 삼총사. 머스케티어. 예. 이름들이 다 기억나시나요? 삼총사. 삼총사, 뭐였죠? 페브리즈? 뭐 있었는데? 페브리즈는 아니고요. 아토스. 달타냥과 삼총사요. 달타냥은 굴러온 돌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토스. 삼총사. 아토스? 아라미스. 아토스는 포르토스. 포르토스 아닌가? 프로토스 아닌가? 포르토스? 아. 포르토스. 테란저그 프로토스 단종됐어요. 예? 네? 아토스는 단종됐어요. 아니에요. 그때 아토스였던 것 같은데. 아토스? 포르토? 마토스인가? 마토스? 마토스. 마토스. 치토스 아니고. 치토스. 아, 도리토스 아니고. 도리토스. 다 잘라주세요. 아, 그만하면 데스라고 치초니 PD가 썼습니다. 데스. 아무튼. 달타냥까지 하면 사총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그게 불편했습니다. 네죠. 니가 들어가면 사총사가 되는데? 예. 네. 네. 달타냥은 총사가 아닌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총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사총사가 아니니까. 스포잖아요? 사총사라고 하면 마지막에 총사 되는 게 스포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고전은 되죠. 스포 해도 되죠. 그 스포 금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아, 저 달타냥 안 봤거든요, 진짜로. 네. 좀 그랬어요. 아니 옛날에 만화로도 했잖아요, 달타냥. 총사가 돼요? 개가 개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알아요. 네, 개 저 그 버전 보다 말았거든요. 네. 근데 총사가 된단 말이에요? 아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야, 이거 믿을 사람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 베텔에서 공식 그 스포 가는 기간 유통기한 2년이에요. 그 도리토스 다 살아있나요? 친구들은? 제 기억에는 3명 중에 죽은 사람 없었던 것 같고. 스토리작법상 그 정석으로는 한 명은 죽어야 되거든요. 아라미스는 죽지, 알고 보니 여자였다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아라미스. 스포하지 마시고요. 아람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자 이름이죠, 아람이. 아니고요. 자, 이 스토리가 거의 한 200년 이상 된 스토리거든요. 이거 갖고 스포했다고 뭐라 그러나요? 테리우스 안 나옵니다. 그렇게 오래됐어요? 아, 도탁스 안 나오고요. 그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자, 화해시킬 방법. 평양냉면 먹으라고 하신 분 있고. 평양냉면도 나쁘지 않고. 일단 거짓말을 해서 불러드려요. 뭐라고요? 함정을 파서. 일단 마주치면 갈 수는 없거든요. 아. 그렇죠. 처음엔 안 나오려고 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단둘이 만나는 것처럼 정해서 나오게 해서 마주치게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삼자대면을 해서 대법관 빙의해서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아. 모욕탕으로 불러라. 원래 다 먹고 모욕하면 친해진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같이 좋네요. 뭐 찜질방이나 네. 한번 가는 거. 좋네요. 아니면 뭐 저쪽 여행 한번 가가지고 네. 온천. 둘이 여행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두 명을 다 불러드리는 거죠. 알고 보면. 그 차를 그럼 같이 타고 가야 되나요? 온천 갈 때. 아, 그러네. 누구랑 가느냐가 또 중요하네요.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자. 네. 저기 그 온양온천. 거기서 만나자. 온양온천을 잡아놓고 네. 그 다음에 아,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네. 내가 먼저 뭐 대전에서 간다. 네. 근데 싸운 두 친구가 같은 차를 타고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고속버스. 그렇죠. 어? 어색하게. 그래서 왔을 때는 이미 친해져 있고 자기가 이제 좀 소외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수안보는 왜 안 되냐고 하신 분 있고. 수안보는 그 제가 그 충주 학교 다닐 때 그 월세집 그 주인분이 수안보 댁이셨어요. 네. 굉장히 그 뭐랄까 쓰레기를 잘 치워주셨던 주인분인데 곤지암 추천하신 분 있어요? 곤지암도 공포체험? 아니요. 거기 곤지암 리조트 서로를 의식할 수 있게? 곤지암 리조트 좋아요. 거기가 그 여름에 가면은 네. 피톤치드도 많이 나오고 그쵸? 좀 여유롭죠. 저는 리조트 곤지암 리조트 갔을 때 다들 스키 탈 때 저는 그 옆에 네. 수목원 가가지고 피톤치드를 썼습니다. 거기 진짜 좋아요. 그쵸? 좋아요. 자, 편집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안 돼요? 광고 듣겠습니다. 아니. 곤지암.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필요 없는데.
곤지암 리조트는 안 돼요. 편집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래, 안 돼요? 자, 저번에 했다. 아, 저번에 했구나, 나도. 아. 자, 어떤 분께 그림을 선물하시겠습니까? 어, 뭐요, 세 개 했어요? 네. 세 분 다 그려주세요. 아, 그, 아. 일단, 베리가 축구 중계하다가 기뻐서 포효하는 그림은 반드시 필요하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베디가 축구 중계하다가 기뻐서 포효하는 그림 할게요. 이것만 그리겠습니까? 네. 이것만 그리고 옆에 박재성 해설위원도 그려주는 거예요? 예. 해보겠습니다. 네. 귀엽게 그렸어요, 귀엽게. 저기 켜도 되니까 그림 다 그리시면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그 부분 내가 편집했을 테니까. 어디 갈라? 아, 나 편집해줄게. 그럼 이거 파형으로 구별하는 건가? 얘기하면? 네. 그... 파형을 다 만들어 놓으면 편집하기 힘들겠지? 전 노량진 아니고 종로에서 충무했습니다. 노량진은 안 갔고요. 자. 그때 그 고시원에 그 주인 아주머니 딸 두어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걔가 되게 착해가지고 냉장고 청소하고 이런 걸 막 도맡아서 하고 그랬었어. 어, 역시 물려받을 애는 다르구나. 착하네. 한 살이었어요. 건물주는 아니죠. 고시원 주인. 고시원 그 층 자체를 그분도 임대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딩 때. 당구장은 없었어요. 아, 있었다. 당구장 아르바이트는 지금 영동 호텔 자리가 뭐가 됐지? 영동 호텔 있던 자리가 지금 예식장인가? 영동 호텔 아직도 있지 않나요? 영동 호텔 있나? 응, 있는 것 같은데. 영동 호텔 이렇게 영동 호텔 쪽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골목이 쭉 지금도 그 길은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 했죠. 진짜 옛날 사람 같네요. 그 그래. 자리에 뭐가 있었지? 뭐가 생겼지? 우미관 자리에 뭐가 생겼지? 50치입니다. 당구는 안 늘더라고요. 당구장 알바하면 무조건 200, 300 간다 그랬는데 안 늘더라. 박지성 선수 최근 모습 좀 알려주세요. 저 2002년에 멈춰 있어서. 보실 건가요? 별로 안 달라졌다고 하시는데요. 맞아요? 똑같죠, 뭐. 그러니까요. 사진이. 그래서 50분. 아이폰 SE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네요. 월드컵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배터리가 진짜 충격적인 게 인천공항에 내려서 비행기에서 완전 풀 충전해놨거든? 인천 톨게이트 벗어나기 전에 60%가 됐어. 네, 이거 진짜 배터리 기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큰 폰이 배터리도 크니까 확실히 그게. 배터리 근데 성능은 87%로 나와요. 그런데도 이 정도. 배터리를 가는 거랑 아예 SE 1탄 새 폰을 사는 거랑 뭐가 낫습니까? 네? 아니에요. 80% 이상이면 교체할 필요는 없다 그러는데 그냥 이 폰이 이제 OS를 못 견디고 막 그런 거 아닌가?
배터리 갈면 확실히 다른가요? 87%인데? 아니면 차라리 새 폰을 사는 게 낫나 싶어서. 새 SE. 옛날에 한번 침수돼서 사제로 수리한 적 있는데 그래도 배터리 3만원에 바꿔주나요? 안 되죠. 응? 사제로 했으면 좋죠. 사제로 했었던 폰은 AS를 공짜로 안 해주는 거지 안 해주는 거 아니죠? 아닐 거 아니야. 아이폰 안 될 것 같지. 바꾸는 게 아니라 돈 내고 돈 내고 배터리 바꾸는 건데. 안 될 걸요. 그럼 배터리도 사제로 해야 되네. 자, 여러분, 이말년의 힐링툰이 완성됐습니다. 크으, 스웨덴전, 이틀 뒤에 나올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박지성 해설위원과 저, 제가 좀 나대고 있네요. 배디가 축구 중계하다가 기뻐서 포효하는 그림, 요거였어요. 아, 그래서 포효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박지성 해설위원은 좀 차분한 편이니까. 네. 그렇군요. 자, 너무 미화했다고 하신 분 뭐죠? 네, 아무튼. 꼭 이 장면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잘 합성해주시고 이만현 작가님은 제가 월드컵 다녀온 다음에 봐야겠네요. 네. 네. 제가 오랫동안 현지에 남아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립겠네요. 네. 네. 돌아왔는데 안 계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네. 그 꼭 오래 계셔서 네. 우승까지 계셨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승까지. 알겠습니다. 7월에 뵙겠습니다. 그게 최고 나중이에요? 네. 네. 7월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광고 듣겠습니다. 자, 6월 16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까지 제가 배텐 녹음을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대신 진행하신 분들이 월요일에 나타납니다. 어차피 월요일은 9시부터 우리가 스웨덴전 하니까 그거 보실 거잖아요. 네. 나중에 봬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소등을 끝곡,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끝곡 있어요? 끝곡? 끝곡 있는 버전도 혹시 모르니까. 여자친구 밤인데? 아. 뭘? 혹시 모르니까. 밤을 또 들어? 라타타. 아, 라타타가 어딨어? 아, 이게. 어? 아, 이거 아니야. 죄송해요. 시스타. 시스타. 시스타예요, 시스타. 자, 여러분. 시스타의 Give it to me. 끝곡으로 듣고 내일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네, 이거 어떻게 꺼면 돼? 사진 사진 찍어야지. 7월에 볼 건데. 잘 그렸죠? 네. 나 이쁘게 그렸다고 이걸? 네. 아니 박지성 너무 귀엽지 않아요? 똑같아. 너무 귀엽게 그렸어. 아,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세요. 이 프로 아니에요. 아 진짜. 프로야. 진짜. 프로예요, 프로. 카메라 끄게요.